나 알지? 그때 맞... 아침부터 뭐야... 회장님! 회장님! 아, 깜짝이야. 저기, 회장님! 저... 주사님, 전화 한 통만...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예? 어디다 전화하려고? 오늘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될지도 몰라요. 김원경, 동사무소 직원! 지금 빨리 전화 한 통 해봐야 돼요! 돌았냐? 어디서 개수작이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금! 전화 한 통만 하자고, 전화! 자식 조용히 해. 회장님! 쟤 잘 지켜봐. 회장님! 야, 그럼 네가 직접 전화하면 되잖아. 어? 야, 8시야! 네가 한번 해봐 그냥 네가! 둘러놓게 떼더니 여기서 밤샌 거야? 뭘 둘러놨는데? 화이트보드 돌려놨냐? 난 이렇게 못 끝냅니다. 누가 끝낸대? 아이고, 일찍 들러왔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청 애들 독이 잔뜩 올랐어. 지원 사격 장난이 아니라는데. 근데 증인도 거의 없고 주변에 CCTV도 별로 없어서 초동수사에 좀 먹나 봐. 뭐 시간이 지나면 범인에 대한 윤곽이 잡히겠지. 26년 전하고는 다르니까. 수사기법도 워낙 발전했고. 하지만 그전까진 우리가 유리해. 공조수사에서 우리를 배제한 건 걔들 실수야. 우리가 가진 정보가 훨씬 많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철수하라고 한 건 형사님이잖아요.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했지 경기남부 사건 수사를 중단하자고 한 적은 없어. 걔들이 가져간 건 정경순 살인사건이야. 우리 사건은 경기남부 연쇄 살인사건이고. 우리가 먼저 범인 잡으면 돼. 아니, 단서가 부족하잖아. 강력계 형사질 절반이 인맥인 거 몰라? 국과수, 그 때문에 간 거였냐? 국과수 오윤서 선생 얘기가 이번 피해자는 과거랑은 다르대. 26년 전에는 피해자들 먼저 묶은 후에 살해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죽인 후에 묶었다는 거야. 동일범이 아니라는 겁니까? 동일범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지. 하지만 이건 난 확실해. 이번 범인은 경기남부 사건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거. 매듭이죠. 경기남부 사건 범인이 특이한 매듭으로 피해자들을 묶었다는 건 외부에 알려졌지만 어떤 매듭으로 묶었는지 사진이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범인은 정확하게 26년 전 범인과 똑같은 매듭으로 묶었어요. 이번 범인만 잡아내면 경기남부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어쩐지 선배님답지 않게 순순히 물러선다 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업어온 게 좀 있는데 깨진 유리컵입니다. 피해자 시신 밑에서 업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분석 들어가죠. 들어가. 예. 그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애먹는다 그랬지. 대신 할 만한 게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움직이는 CCTV를 하나 봤거든. 운반 차량인 100% 블랙박스가 달려있거든. 근처에 같은 편의점 세 곳이야. 비슷한 시간에 운반을 했을 테니까 거의 같은 근방을 운행했겠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청 새끼들보다 먼저 찾는다. 박형사 이 새끼 뒤졌어. 우린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돌려보자.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어요. 통관 잠금 장치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요. 강제로 들어간 흔적도 없고 실내에도 몸싸 흔적 없었지. 그렇다면 정경순이랑 안면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커.
범인은 26년이나 쥐죽은 듯이 있다가 재수사가 시작되자 살인을 저질렀어요. 범행 동기는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큽니다. 면식범의 증거인멸. 아무래도 그 95번 버스기사가 의심스러워. 그 버스기사는 정경순, 홍민주랑도 아는 사이였고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 경기남부 연쇄살인사건 범인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프로파일링을 해봤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긴 하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이였습니다.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20대 초반. 많아도 23살 이전이죠. 게다가 최영신이 체포될 때 그 버스기사는 버스를 운행 중이었어요. 범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슬아슬했어. 까딱했으면 경기청 애들한테 뺏길 뻔했네. 아, 쟤네도 수사가 장난하는 게 빠른데?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너는 버스 회사가서 좀 더 알아봐. 나는 요양원 가서 그 버스 기사 만날 테니까 뭐라도 관심 바로 연락하고, 알았지? 안 들어가? 벌써 7시 반이야. 하던 것만 마저 하고 들어갈게. 먼저 가. 알았어, 수고해. 무슨 뭐야?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아우. 아우, 잘 괜찮아? 아우, 배. 미안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잠시 후 깨어날 겁니다. 원경씨! 원경씨! 예, 저기 혹시 원경씨 집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야근한다고. 야근이요? 알겠습니다. 왜 저... 원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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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희생자 김원경, 동사무소 직원이었어요. 1989년 11월 7일 밤 9시 반, 현풍도 골목길. 제발.